요즘 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어머 왜 이렇게 줄이 길어? 길게 늘어선 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상온에 노출된 백신 문제까지 더해져 독감 예방 접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고요? 굿모닝 인사이드에서 알려드리죠. 장병들의 겨울맞이 독감 예방 접종 대작전.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트윈데믹이란 쌍둥이를 뜻하는 트윈과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팬데믹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주요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두 질환의 증상은 발열, 근육통, 기침, 피로와 같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감염 판단 방법은 독감 바이러스 검사와 코로나 유전자 유무 검사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 각 감염병 환자들이 섞이거나 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된 환자가 증가하면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군 의무사령부에선 지난 6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51만 7천여 개의 독감 예방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입수한 훈련병은 물론 현역 장병, 국무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부터 1월까지 5만 5천여 개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적인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3가와 4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독감 예방접종은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발견으로 독감 백신이 회수되어 불안감도 높아졌는데요. 군에서 확보한 독감 백신은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 백신 접종만 한다고 끝이 아니겠죠? 장병 개인별 예방수칙과 부대 관리자 예방수칙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등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건강한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으로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독감 예방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독감 예방 접종 하시고 건강한 가을과 겨울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장병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와우.